내일이죠. 2013 한국 야쿠르트 7 프로야구가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개막전이 펼쳐지는데요. 지난해 우승팀 삼성의 목표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승입니다. 2014 시즌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의 각오와 우승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클릭스포츠에서 점검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야구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3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미디어데이에서는 야구 개막의 두근거림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타격과 주루 수비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면서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감독님을 뛰어넘는 위기교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찬 신인의 각오 뒤에는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지난 시즌 다승왕의 다짐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3연패가 목표고 이 또 3연패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8개 구단에서도 많은 견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성이지만 류중일 감독은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용병 선수인 벤덴헐크 선수가 처음부터 못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지난해까지 필승조인 권호준 선수, 정현욱 선수 빠진 선수에 누가 대체하느냐가 올해 우리 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앞서 펼쳐진 시범 경기에서 최하위에 머물며 디펜딩 챔피언 삼성의 자존심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삼성의 올 시즌 목표는 역시 정상 등극입니다. 쉽지 않은 목표,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열망은 프로야구 초창기 강자로 군림했던 해태가 수립했던 기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데요. 유일한 4년 연속 우승 구단인 해태 타이거즈. 3년 연속 우승으로 그 기록에 도전장을 내민 삼성은 시범 경기 성적에서도 해태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꼴찌를 기록하고도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삼성의 우승 도전에 가장 큰 경쟁 상대는 해태를 계승한 기아. 과연 과거의 해태와 현재의 기아를 뛰어넘어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지. 각본 없는 128편의 드라마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